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회의감 속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할 때 기억하십시다. 이미 하나님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여도 답답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인의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내가 심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훼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악에 말려서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을, 그 악독한 자를 우리가 악으로 상대해 본다 한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의 마음만 더 자극시켜서 더 악한 일들을 꾸밀 텐데요. 강하고 담대하고 영적으로 그 악한 게임을 결박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사랑의 주님, 악인이 흥왕하고 악인이 세상 권력을 다 장악하고 악인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요. 겉으로는 국민들의 마음과 표를 얻기 위하여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자신이 의인인 마냥 활개치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주님은 그 악인들의 마음을, 그 악인들의 삶을, 그 악인들의 횡포를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그들의 악을
갚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악을 갚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고관들과 부자들은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며 정치를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면서 압제와 학대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외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주님, 악인들이 흥왕한다 하여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망했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다. 이런 불신의 말을 하면서 이 악인들을 보며 두려움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의 그 성품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압제당하는 고아를,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학대당하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의인의 학대와 의인의 멸시받음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압제받음을 당신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그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셔주십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사랑의 속성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만, 주여, 당신은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믿는 자들이 다시는 위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라마다 바로 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이 납니다.